자, 이제 그 이렇게 글씨 쓴 거를 제가 첨삭을 해드렸죠.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좀 활달하게 쓰세요. 네. 예,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 쓰시면 되고, 책원 쓰기 전에 우리 또 이렇게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남연서에 홍보를 좀 하고 하려고요. 네. 자, 교남연서에 오시면은 그림하고 이렇게 글씨랑 같이 해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 거 대충 이렇게 잡은 거고요. 오늘은 이 이파리 그 배웠어요. 나팔꽃.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화제 쓰는 법도 같이 체본을 일일이 다 해드리고, 자, 이거는 이제 첨삭도 다 해드립니다.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잎도 이제 어떤 과정으로 생겼으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이제 이렇게 체크해서 일러드려요. 그러니까 교남연서에 장점이 많은 모임입니다. 네, 글씨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또 글씨 그림 쓰, 그리시면서 화제 쓰기 연습도 같이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그 좀 취미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조금 관심 갖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석해 보세요. 자,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봤잖아요. 그 화제 쓴 거 이렇게 이제 그 책원을 크게 써드리는데, 진도를 나가면 써드리는데,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자꾸 작게 쓰시면 돼요. 네. 예, 그러다 보면은, 나만의 스타일이 나오고, 글씨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, 어디 가서 글씨와 문이, 이 그림을 같이 배울 수 있는 데가 흔하진 않을 거예요. 예. 또 이렇게 또, 가끔 이렇게 또, 그러더라고요. 깨알 홍보도 좀 해가면서 하라고. 자, 오늘은 기자부터 합니다.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좀 과감하게 이렇게 좀 써보세요. 일단 뭐 처음에는 그 길이 좀 더듬더듬 해가지고 잘 안 될 수 있는데 몇 번 쓰면은 익숙해지잖아요.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. 연필 글씨 쓰듯이 편하게 써보세요. 뭐 리듬 타고 이런 것도 좋은데 처음 과정에서는 잘 안 되니까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은 또 그리고 본인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. 깨달음이 와야 돼. 아, 이 선생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되지? 아, 이 선생은 많이 했잖아요. 예, 어려서부터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 다 성년이 돼서 장년층 이후에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좀 잘 안 되겠죠. 그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재밌게 하시면 돼요. 또 이 로망이 있잖아요. 아, 나도 이런 거 좀 해야 되겠다. 묵향을 좀 배우고 좀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. 저희 프로그램을 일부러 그렇게 좀 확 그냥 오픈해 놓고 하는 거는 좀 그런 어려움을 좀 더 쉽게 극복하고 재미있게 취미생활 하실싸 하고서, 물론 단순하게 취미생활 이외에 좀 더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시면 돼요. 기초부터 이제 처음 오셔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. 병자랑 통이랑 이게 다른 거예요. 네. 병들병자 잘못하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. 항상 옆에 이렇게 보면은 그 활자 있거든요. 네. 활자 참고하세요. 조금 전에 우리 나왔잖아요. 여기 연결해서 쓰시면 네네. 돼요. 예,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혼자서 놀 수 있는 이런 취미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럿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맨날 밖으로 쏟아라는 것보다도 차분히 앉아서
육향도 좀 느끼시고. 참고로 저희 그 수업이 인사동에서도 있으니까 가끔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해보세요.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리고 영상 나올 때그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광고 나오는 거 바로 이렇게 그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, 어차피 또 구독자 아니에요. 구독자면 식구인데, 영상을 봐주시면은 뭐 광고 수익이 1원이라도 붙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도 스킵하지 마시고 좀다 봐주세요. 그리고 이제 그 혼자 하시다 보면은 잘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내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거 체크 잘안될때 있잖아요.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첨삭을 통해서 내가 아픈 부분을 알고 이렇게 교정해 나가면 좋으니까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